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깨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유튜브 친구분께서 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썸의 조각 케이크 10가지 네, 오늘 또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디저트를 요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데일리 만족 좀 시켜달라고. 개똥이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카톡 M1459 주시면요 먹어드리겠습니다. 똥끼는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보여 해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 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일단 똑같은 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씩 안쪽에서 먹어도 돼. 편하게 편하게 먹으면 돼 이제. 아 그렇네. 일단 쿠앵크부터 먹을게요. 이것도 쿠앵크 이제 떠먹는 거 같은데. 네, 똑같이 먹으면 되겠다. 똑같은 거로 쿠앵크. 네. 여러분들 요새는 다 먹어봐서 이제 무슨 맛인지 다 압니다. 그지? 이래 봐도 알지 이제.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이래 봐도 두 번 먹어본 남자. 야, 숟가락 가져와야겠다. 이거 포커 약하네. 아 너무 맛있다 형 이거. 포커 약한데 안 되겠다 이거. 어? 아 나 그래. 포커 약해.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빵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보이죠? 진짜 부드러워. 속이 엄청 부드러워요. 난 저런 거 언제 먹노 탱이떵이 그러는데 어? 언젠간 먹을 수 있어. 응?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리얼 사운드를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아, 먹자. 아 설레. 디저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와 쿠앵크 진짜 부드러워요. 쿠앵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투썸 쿠앵크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 너무 부드러워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한 번씩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층 생크림 한층 이제 쿠키로 부드러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또 빵 있고 그 아래 또 크림 이렇게 층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살 녹아요. 이렇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응? 나 진짜 쿠앵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투썸 같아 나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케이크 중에? 응. 투썸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건? 쿠잉커지 이거? 아이스박스? 응. 아 저 투썸 홍보대사다 홍보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다섯 통 가져왔죠 다섯 통. 응? 케이크 다섯 통 가져왔어요. 진짜 비싸서 많이 못 먹지. 투썸 케이크 자체가 다 부드럽고 맛이 좀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부드러우면서 근데 저희도 아직 못 먹어본 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맛있다. 사라질 때면 나 가슴이 아파. 이게 크림이 이거 많다 보니까 목구멍이 그냥 솔솔 들어가요. 막 목 막히고 그러지 않아요. 상추 튀김은 진작 먹어봤어요. 그게 튀김이 아니라 오징어 튀김이랑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튀김. 튀김이지. 오징어 튀김이야. 어우 시원해.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한 입씩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 제가 원래 설명충 했어요. 그러다 이제 먹방 같이 하게 됐어요.
햇배를 어제 그래도 먹었죠. 네, 음? 돈 주고 사 먹었죠. 음? 그래도 보내주신 분 있었어요. 두 개 정도. 와, 벌써 몇 개 남았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돼 아직. 아, 이거 참, 어? 이거 분명하 이게 하. 지금 1시 8분이면 이제 1시 20분이면 이제 지금 쫑나 있겠네. 아, 시간이 멈춰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멈추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거 아니야. 빨리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들. 아, 나 사진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싶어, 진짜. 이런 마음이구나. 겁나 이뻐요. 이거는 이제 딸기 같아요, 딸기. 이게 딸기 파르페, 아, 이게 딸기 어떤 거지, 이게 이름이? 영수는 갖고 왔는데, 아. 그걸 딸기 레이디였나? 뭐였지? 영수증 어디 있다 놨지? 여러분들 이거 레어치즈. 어, 레어치즈네. 레어치즈 이것도 네. 진짜 맛있지. 이거 딸기 맛이잖아. 너 레어치즈 맞아? 레어치즈 맞는 것 같은데? 저오접이라고요? 정돈 좀 하라고. 또 어떤 게도 어접이라고. 억강이에요. 저 실제 개똥이가 여기 옷에 있는 여기를 어깨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싹 여기까지 딱 봐야지 거의 그냥 태평양입니다. 딸기 레어치즈인데 와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부드럽지. 아까는 그냥 부드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거는 그냥 살을 좀 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와, 아, 가까이 보여줘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이건 진짜 잘 팔리겠다. 이거 요플레처럼 살을 녹아요. 위에 뿌려진 게 소보루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드러운 치즈랑. 체리랑 이거 체리 맞나? 응? 어 잠깐만 이게 체리 맞지? 응. 아닌가? 체리가 아닌가? 딸기 아니야 딸기야 딸기야. 딸기. 딸기 말린 거. 살이 좀 녹아요. 아 블루베리예요? 아 진짜 투썸 너무 좋다 디저트. 비싸서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내가 만약에 투썸 사장님이면. 아 진짜 응? 와 이렇게 마구마구 먹고 싶네. 내가 사장님이면 투성 사장님은 맨날 먹겠지 이런 거? 아 겁나 부럽습니다 그냥. 예? 내 사장이었으면 하루에 맨날 3개씩 4개씩 먹었다. 형 회의 먹으면 직원들도 뺏어 먹어요. 예? 아 가슴이 아프다 없어질 때만. 맞죠? 저 제일 품절되죠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마 주문 제작 그거 해야 될 거야. 주문도 맞지? 금방 팔려서.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제가 운동을 막 특별하게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고 걷고 이게 달아서 운동 방송을 찍기에는 뭐 찍을 게 딱히 없어요. 아 이게 조금 녹네. 아 이거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이거. 뷔페 먹방도 해주세요. 뷔페에서 방송 켜고 먹으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방송 안 켜고 좀 먹으면 눈치 보고 그러진 않는데. 수능 기간에 또치 노래 틀지 말아주세요. 핫샘 팬분들 수능보다 따라 부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을게요. 네. 이거 먹을게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뭔가 엄청 무찌무찌하네. 이것도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 와. 와, 이것도 괜찮다. 와, 빵이 너무 좋은데? 장난이야? 어? 가운데 생크림이 있고, 와. 종모는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해서, 아직은 미정인 것 같아요. 이 향이 어떻게 또 뭐라 해야지 이 향이? 이게 너무 죽이냐 이거? 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이거는 포크로 먹어야지. 안돼 안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먹을 바에 그냥 돈에 빵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돈에 케이크 느낌도 나고 나 괜찮은데? 맛은 있어 그래도 그거네. 이게 바나나 맛인가? 맞지? 바나나 맛이냐? 무슨 향이 바나나 향 아니야? 메론인가? 엄청 부드럽네 이것도. 빵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 이건 빵이 너무 맛있네. 네. 바나나 맛네. 바나나 맛도 좀 있어요. 향이랑.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비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좀 이거는 그냥 톤의 빵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네. 약간 고급 그냥 고급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좀 고급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맛은 확실히 맛있는데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팔아요? 응? 편의점에서도 조각 케이크 팔아? 저 백 입어요. 그 셔츠. 아, 지금 게 원래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 갈릴만 하겠네요. 이게 향이 좀 세서. 연수 좀 받았는데 연수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어요. 그 이거 찾아볼까? 아 여기 있네. 야 있으면서 안 가져왔어? 이게 이름이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바나나 크림 볼 시폰. 맞네 바나나. 바나나 크림이로 돼 있어. 바나나 크림. 바나나 향이 좀 세요 먹을 때. 네,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바나나 크림이 아 싸네. 그래 비싸지 않네요. 이게 9,600원이네요. 두 개 합쳐가지고 9,600원. 다른 건 얼마야? 엄청 비싸? 아까 아이스박스는 얼마야? 11,000원이에요 거의 두 개는. 와. 11,000원 거의 6,000원대. 비싸네. 아니 5,000원대. 5,500원대.
이게 그나마 제일 싸네요. 그래도 댓글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같은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질문들만 딱 해서 읽어드려요. 뉴욕 치즈 먹게. 뉴욕 치즈. 와, 치즈가 개똥님 빨리 좀 먹어주세요. 이 비싼 거는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 네,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거 다른 디저트는 모르겠지만은 이 속에 하나 하나 쫙 음미하면서 제대로 먹어줘야 됩니다. 와, 입에 치즈가 차차 붙어요. 그냥 엄청 진해요. 와, 너무 맛있다. 맞아, 먹을 때 대초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게 맞아, 느슨하게 먹어야 돼요. 와, 이거 엄청 치즈 향이 엄청 강하다. 이거 이거 아마 저번에 먹었잖아. 치즈 엄청 셀걸? 이거 아마 엄청 치즈가 엄청 셀 거예요. 와, 근데 치즈 케이크 자체가 다 어떤 치즈인데 다 세지 않나 원래? 좀 연한 치즈도 있긴 한데 내가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진짜 세더라고. 아, 같이 먹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치즈가 되게 부드러운데 치즈 맛이 되게 세요. 이건 진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근데 이거는 좀 잘 팔리려나 이게? 이거 완전 그 맛이에요 여러분들. 노란색 치즈 알아요? 노란 치즈 딱 그 맛. 아니 진짜 생으로. 아니 맞잖아. 아닙니까? 맞지? 노란색 치즈 그냥 생으로 먹는 그 맛. 아, 오늘 간장세일, 양념세일 역대급이었어요. 고마워요. 이열산도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소리 좀 어떻게 잘 들리게끔. 치즈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살짝 쓰네. 치즈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살짝 써요, 살짝. 나는 근데 여러분들 케이크 치즈는 잘 안 좋아해요. 나는 고구마를 좋아하지.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하고요. 네, 저는 고구마나 생크림 케이크를 많이 좋아해요. 아, 나 생크림 엄청 좋아. 생크림. 여기 그냥 생크림 완전 가득 차가지고 입에 있잖아요. 그냥 쑤셔 넣고 싶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초코 케이크나 딸기 케이크도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 아, 딸기 케이크는 좀 괜찮고 초코 케이크 너무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생크림이 나한테는 좀 좋고 고구마 케이크나 좀 그런 게. 아, 이거 참 고급스럽게 먹기가 힘드네요. 커피랑 같이 먹어야지 확실히 맛이 좋네. 커피랑 같이 먹어줘야 좋은 것 같아요. 형, 투썸 직원분이 날 보면서 살짝 웃더라고. 아, 근데 알아봤다고 아니면 니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그냥 그랬다고 그냥. 아, 씨. 연예인병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병이야. 그 직원분이 그래도 엄청 이쁘시더라고. 아, 이쁘다고. 그냥 그랬다고 그냥. 왜 또 이 역시 투썸 직원분 다 이쁜가 봐 그냥. 몇 시에 갔는데? 나? 거의 한 내가 그때 한 9시 한 반인가? 형 쿠폰 하나 더 있으니까 내일 가자 같이. 나도 제가 연예인병이면 여러분들 슬리퍼 안 신고 가요 밖에. 그리고
모자 쓰 머리 눌러서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뭐지? 딱 봤는데 참 계산하시는 여성분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표정이 딱 드러났어요. 막 아, 정말 힘드시구나 그냥. 어? 아, 내가 그냥 투썸 케이크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더라고. 막 앞에 한 명이 손님이 있었는데 좀 술에 많이 취하신 손님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막 둘이 뭐 막 말썽한 것 같더라고. 진상이 있었구나. 진상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이제 투썸에 있는 직원분이 힘들어하시는 표정이 딱 드러나가지고 투썸 케이크 하나 딱 내가 딱 줄라 했는데 참 진짜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지만은 참 진상이 많죠. 나중에 단무지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단무지 나 떡깨피어 통단무지 딱 딱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혼자 갈 생각 하지 마. 같이 가자. 아, 오케이. 나중에 통단무지 내가 내 브랜드 아이템 그거 하나 챙겨주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와 이거 좋다. 이게 트리플 초콜릿 무스 케이크. 이게 트리플 초콜릿 무스인데 밑에 또 초코가 있어. 이렇게 밑에가 초코 크림 그리고 또 그냥 일반 빵 그 다음 크림 또 쿠키. 크림치즈네. 와 겁나 맛있네. 가운데 크림치즈로 있고 크림치즈. 저도 이거 쿠키인 줄 알았는데 이거 혹시 맞아? 이거? 이게 트리플 초콜릿 무스 케이크. 아 그래? 어떤 분이 저 지금 홈피 보고 있는데 이러는데? 어? 뭐 홈피? 카톡은 M135고요. M135. 아, 이거 마지막 남았어. 근데 일하면 어떤 것도 다 진상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래서 진상이 또 손님이고. 맞지? 나도 저희도 일은 진짜 많이 뛰어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알아요, 저희도. 달지가 않아요. 그리브엔 치즈 무스 피스 아니지? 여기 딱 있잖아. 야, 우리 아까 먹었던 게 아이스박스. 그 뒤 밑에 초콜릿 무스 케이크 두 개. 여기 트리플 맞네. 트리플 밑에 거 트리플 위에 거 아니에요. 트리플 초콜릿 무스 케이크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래가 이렇게 초코가 딱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것도 두 개가 11,400원이에요 비싸네요. 비싸요, 비싸. 이것도 딱히 제 입맛에 좀 잘 맞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쿠키가 너무 세. 쿠키보다 레어치즈가 너무 센 것 같아. 맞지? 아, 쿠키가 아니라 크림. 레어치즈가 맛이 너무 세다. 목에 좀 툭 터버리네요, 약간. 좀 살짝 아쉽네. 마지막 걸 원래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아, 처음부터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아이, 무슨 55,000원치 먹방이 무슨 벌써 끝나본데. 어? 참 아쉽네,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다. 무슨 뭐 좀 허술하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디저트 먹방. 디저트 먹방 끝. 끝.